아사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다. 암몬 왕이여, 우리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형제의 나라여,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곳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아모리족은 멸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족이 가나안족 속들과 혼합되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때에 우리를 시켜 그들을 벌함으로써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함이요. 나 암몬 왕도 같은 생각이요. 우리 군대도 같이 싸우겠소. 아말렉 족장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이겼던 르비딤 전투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틈에 그들을 치면 기필코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 아말렉족은 대대로 유대족과는 싸울 운명이요, 우리도 가세하겠소. 에글론 왕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여리고성, 즉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기게 되었다. 모압의 압제하에 힘든 날을 보내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찾아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고 공물을 바치려니 저희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아들이었다. 베냐민 지파 중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에웃도 그러했다. 에웃은 이번에 곡물 바치러 가는 사절단의 대표가 되었다. 내 속옷 허리띠에 비밀주머니를 만들고 칼을 숨겨야겠다. 한 큐빗 길이의 칼이면 숨기기도 좋고 에글론을 충분히 죽일 수 있겠지. 만일을 위해 양날이 다 선 것을 사용해야지. 내가 왼손잡이인 줄 모르는 모압 경비병들이 늘 하듯이 부디 왼편만 몸수색을 하길 기도합니다. 칼을 오른쪽에 차고 이렇게 겉옷을 입어 감추면 감쪽 같지? 곡물은 다 실었습니다. 에훗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니 부디 모압 왕을 무찔러 주시오.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에훗과 조공물 운반자는 에글론 왕이 있는 여리고 성에 도착하였다. 잠깐, 어디서 온 누구요? 나는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온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오 하오. 실례지만 몸수색 좀 하겠소. 저서 왕께 나아가시오. 곡물을 바치고 나온 에훗은 일단 길갈로 가서 함께 왔던 일행은 돌려보내고 홀로 여리고로 돌아왔다. 왕이여, 제가 은밀히 알을 말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나이다. 에훗이 뭔가 내게 부탁이 있어서 뇌물을 주려나 보다. 다들 물러가 있거라. 그래, 뭔가 이리 가까이 와서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그게 뭔가? 바로 이것이요,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이요. 에웃은 숨겨온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이 왕의 몸을 관통하여 등 뒤까지 나갔고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에웃은 왕이 홀로 있던 다락방을 뒤에서 닫아 잠근 다음 황급히 빠져나왔다. 용무가 다 끝나셨는지요? 네, 그런데 전하께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십니다. 아마도 용변을 보시려는 게지? 한참을 기다려도 왕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자 왕의 신하들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으악! 왕이 살해당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거기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나를 시켜 우리의 원수 에글론을 죽였소. 여호와께서 모압 족속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모압 중 한 사람도 요단강 나루를 건너 제 나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합시다. 모두 나를 따르라. 요단 나루로 가자. 여호와 니시! 에웃 만세! 와오! 이스라엘은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장수와 용사들 약 만 명을 죽였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으므로 이후 80년 동안 가나안 땅이 평온하였다. 블레셋의 인도 속에 큰 길 피해 오솔길만 서쪽 해안지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길을 피하여 오솔길로만 다녔다. 가나안의 전쟁과 미의 여신 아나스의 신전에 바쳐져서 자라난 삼갈은 농부였다.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마을로 쳐들어와서 식량과 보물을 약탈해가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들고 있던 소 모으는 막대기로 다 죽여버렸다. 소 모는 막대기는 약 2.5에서 3미터 정도 되는 긴 막대기로 한쪽 끝에는 밭갈다가 거치적거리는 돌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삽이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게으름 피는 소를 살짝 찔러서 빨리 가도록 재촉하기 위한 목 같은 쇠붙이가 달려있는 막대기였다. 삼갈에게 혼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온할 수 있었다.